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무원 수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0년 상반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되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문제는 어떻게 풀면 더 빠른 시간에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전략적인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공부를 물론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요. 저와 함께 하실 때에는 좀 더 문제풀이 방식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방식에 집중하느라 제가 단어 하나하나, 구문독해 하나하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시면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단어 같은 것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을 테니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That's issue. 이 첫 번째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의 언어 문제입니다. 즉 어휘를 보면 issue with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에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is that they are not, 그것들이 무엇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하지 않다. 자, 플라스틱 병의 많은 특징 중에서 무엇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s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앞에 있는 것의 빈칸에 대한 힌트로 뒤에 제공을 하게 되겠죠. When the temperature begins to rise, 온도가 상승을 하면 그럼 your water will also heat up. 물의 온도도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물도 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물도 역시 물의 온도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열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정답이 2번입니다. 단열에 관련한 단어가 되겠죠. 단어 하나하나 안 합니다. 단어 제가 풀이를 해두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So, strategy is that the writer adopts during. during 뭐뭐 할 때 채택하는 거죠. 이 글쓴이가 채택을 하는 전략이에요. 글쓴이가 채택하는 전략. During the writing process, 그러니까 뭐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채택하는 전략은 may alleviate, 원래 경감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쓰였을까? The difficulty, 어려운 점, of attentional overload, 너무 과하게 실려있는 것에 집중하는 어려움을 경감시켜준다. 그러니까 뭔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게 되겠죠. 완화시키다, 여기 있습니다. relieve,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의 동의어를 찾는 게 되겠죠. 자, 다음 거요. 3번에 밑줄 치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touch off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touch off가 갖고 있는 뜻을 잘 모르지만, the cruel side, 뭔가 잔인한 시각 같은 것이 touch off 합니다. The 생각을 tha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애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애를 힌트로 우리는 저 문제를 풀 건데 otherwise와 뒤에 있는 말을, 그러니까 otherwise 앞과 뒤에 있는 말을 서로 반대어가 됩니다. 뭐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 했을 것을, 그렇지 않으면 뭐뭐 했을 것을 뭐뭐 한다 라는 얘기예요. 앞에 걸 하기 위해서 뒤에 걸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wouldn't have entered her mind.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을 touch off 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얘의 반대말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touch off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뭐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떠오르다라는 뜻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떠오르다는 예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푼 이유는 여기 보면 wouldn't,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았을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touch off는 결국 무슨 소리예요? entered her mind에 관련한 얘기란 소리예요. 그죠? entered her mind. 얘 여기 쓰여진 것과 여기 otherwise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반대말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touch off가 얘랑 같은 소리가 된다는 얘기죠. not을 빼버리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가까운 거, 의미가 가까운 거 한번 또 골라보도록 하죠.
자, the school bully, school bully라는 단어는 따돌림이라는 단어죠. School bully did not know, 모릅니다. What it was like, 그것이 무엇과도 같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To be shown by other students in the class,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뭐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뭐 할까요? 따돌림이라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모당하는 거예요. 피해지는 거죠. 뭔가 경고되는 거, 벌받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죠. 다른 학생에 의해서 피해지는 것을, 즉 뭔가 섞이지 않고 엮이지 않고 피하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어법상 옳은 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Oh, what are they? Of the billions of stars in the galaxy, 은하에 있는 이건 10억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많은 별들 중에서 How much? 아니, 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hatch life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How much가 아니고 뭘 써야 돼요? 별들을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How many로 쓰셔야죠. How와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의 의문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돼요. The Christmas party was really exciting. 파티는 사물이죠. 사물이 주어일 때에는 감정적인 형용사는 ing로 씁니다. Exciting, 파티가 exciting,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 I must leave right now. 나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떠나야 돼요. Because I am starting work at noon today. 오늘 오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대요. Today, 오늘 오후라는 뜻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미래를 나타내는 대용 표현으로 현재 진행형 사용할 수 있죠. 얘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they used to ing. used to ing 무슨 뜻이에요? 익숙하다는 뜻이 used to 동사 원형을 써야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비동사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비동사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앞에 얘는 비동사도 없고 ing를 쓰다 보니 그냥 used to 쓰면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그거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다 틀렸어요. 정답 5번에는 3번이 됩니다. 자, 6번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도 골라봅시다. 자, after Francesca, 프란체스카가 made a case for staying at home. 이게 사실은요, make a case는요, 그러한 경우가 되다, 그러니까 입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증하다. Staying at home during the summer holidays. 여름 방학 혹은 여름 휴가 동안에 집에 있었다라는 게 입증된 후에 an uncomfortable, 불편한 silence, 뭔가 침묵이 fell on the dinner table. Dinner table에 내려앉았다. Robert was not sure. 로버트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If it was the right time, 올바른 때인지 for him, 그에게 to tell her, 그녀에게 뭘 말하는 올바른 때인지를 about his grandiose plan, 그의 멋진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지금이 그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입증됐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걸 봅시다. 입증하다라는 건 뭔가를 증명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증명에 관련한 단어는요, 여기 있어요. 이거는 반대하다고, 뭐 이거 꿈꾸다고, 이거 배제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제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하다 가장 가까운 거 4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옳지 않은 거. Elizabeth Taylor has an eye for, have an eye for, 어디 어디에 센스가 있다, 감각이 있다요. Beautiful jewels and over the years, 이 아름다운 보석에 대한 감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amass, 축적했다, some amazing pieces. 여기서 이 조각이란 단어는 아마 앞에 있는 jewels를 뜻하게 되겠죠. 아름다운 보석들을 모으게 됐어요. Once, 때때로 혹은 한때는 declaring 하면
콤마 뒤에 ing 이렇게 했네요. 이거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했죠. 자, 그 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주장했다라는 소리예요. 주장했어요. A girl, 여자라면 can always, 항상 뭐 할 수 있지. Have more diamonds,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이거 무슨 소리냐면 여자라면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뭐 이런 취지로 했던 얘기예요. In 2011, her finest jewels were sold by Christie's at 런던에 있는 되게 유명한 경매상이에요, 여기. Christie에서 그녀의 보석이 팔렸는데 at evening auction에서 팔렸어요. That, 자, brought가 동사네요. 앞에 주어로 쓰인 that이고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그 중에서 하나의 보석이 that brought in 이 정도 금액에 팔렸대요. 시험 시간에 이거 수학 문제 아니니까 많이 115.9밀리언이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걸 굳이나 뭐 따지자면 네, 한화로 따지면 11억 정도? 자, among her most prized possession, 그녀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었던 것들 중에서 sold during the evening sale, 그날의 이브닝 세일에서 팔린, 여기 PP 형태니까요. 얘가 이렇게 팔린 그녀의 possessions, 소유물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소유물 중에서. 자, 여러분 이거요. 뭐뭐 중에서라고 하니까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러면 부사가 문장,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도치 구문이 될 거예요.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 동사 자리. 그 다음 주어 자리가 여기 있네. 자, 그러면 1961년에 보석으로 세공된 타임피스는 크로노미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 시계예요, 시계. 시계. 그러면 시계 하나가 주어니까 동사가 얘에 대한 동사잖아요. 도치가 됐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단수입니다. 그러면 were이 아니고 was로 고쳐야 되겠죠? 정답 3번이에요. Timepiece by 불가리에서 만든, 그러니까 시계가 가장 비싸게 팔렸는데 디자인에서 serpent, serpent는 큰 뱀을 뜻합니다. 그래서 뱀자리도 serpent라 해요. To coil, 따리를 틀고 있어요. coil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말하죠. 자, around the wrist, 손목을 감고 있는데 would have had 그 머리와 꼬리 부분이 covered, 덮여 있다. With diamond,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꼬리와 머리라고 해서 PP 형태로 해서 앞에 있는 걸 수동으로 꾸며주게 되겠죠. And 그리고 having to hypnotic. hypnotic에서 hypnotic 이게 잠이 오게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힙이 이게 잠에 관련한 라틴어거든요. Emerald eyes, 에메랄드 눈이 그러니까 잠이 오게 오는 혹은 최면에 빠지게 하는 혹은 혼을 쏙 빼는 이런 걸로 덮여 있다. 자문법 다 봤으니까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게 was로 고쳐야 되는 3번이 되겠어요. 자, 8번이요. 잘못 옮긴 거. 보증이 만료되어서 수리는 물료가 아니었다. Since,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유를 나타낼 때. Since the warranty had expired 하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기한 만료. The repairs were not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는 무료라는 뜻인데요. Not 아니었다. 그래서 잘 썼습니다. 잘못 옮긴 거 아니죠? 잘 옮겼어요. 설문지를 작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진다. A gift card will be given. 주어진다 했으니까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BPP 잘 썼어요. To whomever 했으니까 이거 목적격으로 사용을 했네요. 목적격이라면 뒤에 주어, 동사, 타동사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complete, 완성하는 사람. The questionnaire, 설문지. 설문지를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쓰였네요. 동사의 앞에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whom이 아니라 whoever 이렇게 주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잘못 옮긴 거 2번이 되겠네요. 3번은요.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다면 지금 하와이 지난달에 요청했다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완료.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다면 if 주어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부분 뭐뭐 할 텐데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I would be 잘 썼죠.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에요.
예, 3번 잘 썼어요.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셨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이 걸렸다. His father suddenly passed away. 돌아가셨다. 과거 last year. last가 들어왔으니까 과거 시제 잘 썼고요. And what was worse? 설상가상 what is worse인데요. 과거 시제로 사용해서 what was worse 잘 썼습니다. His mother became sick. 아파졌다도 시제 잘 맞췄죠. 그래서 4번도 맞았네요. 잘못 옮긴 거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 접속사가 등장을 할 건데 접속사는 양쪽에 오는, 그러니까 접속사의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죠. In contrast 같은 경우에 서로 반전이 등장하겠죠. 얘랑 얘랑 서로 반대일 때 쓰는 거. However도 서로 반대일 때 쓰는 거죠. Accordingly하고 similar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게 되겠죠. Does는 결론을 나타낸 거, more 추가 예시를 쓸 때 쓰는 거, one hand하고 on the other hand 반면이니까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등장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아래쪽에 있는 걸 대충 제가 볼 건데 빈칸의 앞뒤에 있는 것만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assertive behavior involves standing for 뭔가 이게 단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호한. 그러면 단호한 행동은 standing up for, stand for 누구누구의 편을 들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you're right and expressing your thoughts and feelings in a direct, 아주 직접적으로 appropriate way, 아주 적절하게, 그럼 직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does not violate righ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요. It is a matter of, 그것은 바로 getting another person to understand of your viewpoint. 당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People who,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호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래요. People who exhibit assertive behaviors,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skills are,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are able to handle conflicts. 이 뭔가 격론을 할 때, 이게 격론이라는 뜻이죠. 토론할 때도 뭐 아니면 갈등 이런 표현이죠. Situations, 갈등이 있는 상황을 잘 다루어요. With ease, 쉽게. 그리고 assurance, 확신을 줍니다. While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대면이죠. 먼데 면으로 할 때, 사람들의 관계에서. Inter는 betwee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잘 합니다 하고 이제 정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aggressive behavio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assertive하고 aggressive는 달라요. 얘는 단호한 거고요. 얘는 공격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involves expressing your thoughts and feelings and defending your rights in a way that openly 종종 아주 자주 violate the ri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침해한대요. 앞에 거는 똑같이 썼는데 뒤에 부분 얘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고 얘는 침해한대요. 그러면 얘랑 얘는 다른 사람인 거죠.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나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A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접속사가 어디 있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그죠? 자, 뒤쪽으로 갑니다. Those exhibiting aggressive behavior seems to behave that the right of others must be subservient 이게 serve가 under 이란 뜻이고요. servient는 수발들다란 뜻입니다. service가 여기서 나왔고요. servant도 여기서 나왔어요. to thei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한이 자기보다 subservient 하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종속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정의 내려줬어요. They have a difficult time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아까 요 단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interpersonal relations에서 good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에서 difficult,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B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 있는 이 aggressive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예시니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겠군요.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건 바로 1번 되겠네요. 자, 여기가 정답입니다.
10번 주제로 적절한 거 봅시다. 주제. 자, 보니까 How users learn new technology.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거냐. 이북은 태블릿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터치스크린 기술이 작동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How to screen have evolved.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뭐 4번은 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10번 주제가 들어가는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book applications available on tablet computers. 태블릿 컴퓨터에 등재 이용 가능한 ebook application은 application은 employee. 자, 여기가 사용하다라는 use의 뜻으로 쓴 거예요. 터치 스크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book 보셨나요? ebook 그 기계에서 application에서 보는 게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용한대요. Some touch screen features 여기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A glass panel covering two electronically charged. Charged 하면 충전하다니까 여기선 전력을 받는 거예요. Metallic surfaces, 금속 표면에서 전력을 받아요. Lying face, 그 금속 표현이 누워있대요. 어디? Face to face. 그러니까 면 대 면으로, 즉 앞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패널이 두 개가, 글라스 패널 밑에. 그러면 이 패널이 서로 면 대 면, face to face,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전력이 서로 charge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When the screen is touched, 이때 스크린을 터치하게 되면 to two metallic surfaces, 두 개의 표면이 feel the pressure, 그 압력을 느껴서 make contact, 닿게 됩니다. 아, 누르니까 닿는군요. This pressure sends an electrical signal to the computer. 컴퓨터에 이렇게 전자신호를 주게 되고 which 그것이 translate the touch screen, 아, 터치, 그 터치를 command, 명령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버전이 is known as 알려져 있다. Resistive scree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ecause the screen react pressure from the finger. 아, 요게 이렇게 손가락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저항 스크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Other tablet. 어머, 이거 설명문이었어. 그죠? 자, 위쪽에서 터치 스크린의 하나의 방식을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있는데 누르면 얘가 닿는데요. 그러면서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other tablet computers feature 다른 특징이에요. 그죠?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아, 위에서 특징을 하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밑에서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설명문이 되겠네요. 자, 답이 얼추 보이기 시작합니다. Single electrified metallic layer under the glass panel. Glass panel 밑에 금속판이 있어요. 이게 전자판이 있는데 when the user touches the screen, 스크린을 만지게 되면 some of the current, 전류, 이게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흐름인데 앞에 이게 metallic, 뭐 electrified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흐름은 전류가 되겠죠. 전류. 전류가 흘러요. Pass through the glass. 글라스를 통해서 into user's finger. 아, 그렇군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닿으면 이 손가락에도 이게 전화가 옮겨가겠죠. When the charge is transferred, 이것이 이게 옮겨가게 되면 the computer interprets the loss in power. 그러니까 뭔가 전화 전력이라고 하나? 나 문과라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패널에서 손가락이 닿게 되면 여기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lose 했대요. 파워를 lose 했대요. As a command, 그것을 명령으로 읽어서 carries out the function,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저가 요구하는 이러한 타입의 스크린이 바로 자, capacitive screen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10번 봅니다. 자, users learn. 아, 유저가 배웠다. 이거 아니에요. 이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아니죠.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터치스크린이 발전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전의 역사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해줬죠? 두 개의 패널이 있는데 뭐 눌러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라. 하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전류가 여기를 흘러가면 여기 루즈 때문에 커맨드 실행하는 거 요거.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이거 되게 쉽네요. 그죠? 자, 대화문이에요. 실용영어 한번 봅시다. Oh, another one. 그러니까 또 그랬네. 이런 소리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아, 또 그랬네. So many junk emails. 정크 이메일이 너무 많아. 이거 쓰레기라는 뜻이죠? I know. 나도 알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스팸 메일이에요. I receive more than 10 junk emails a day. 나는 하루에 10개 이상이나 받아. Can you stop them from stop?
목적어 from ing 못하게 하다 막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block them completely. 완벽히 막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A가 뭐라 질문했어요? Well, 그러면 you can set up a filter. 필터는 설치할 수가 있겠지? On the settings. 필터 말이야. 그래, 그 필터가 without some of the spam mails 좀 걸러주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스팸 메일 아니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A가 뭐라 하니까 그럼 뭐 필터는 설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Do you write an email? 너 이메일 자주 쓰니? 아니.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죠. 예죠. 자, 예입니다. How did you make things gray filter? 어떻게 필터를 만들까?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Can you help me set up an email account? 어카운트를 왜 이제 만들고 있어요? 아니죠. 자, 정답 갑니다. 12번이요. 우리말로 옮긴 거. 자, 잘못 옮긴 거군요. 나는 네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너에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말한 것을 후회한대요. Regret에 목적어가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ing를 쓰는 경우는 보통 과거였어요. 그러니까 regret to가 아니고 regret ing를 써야죠. telling 이렇게. 근데 잘못된 경우야? 정답 1번. 잘못 옮기고 1번. 밑에도 한번 볼게요. 그의 경험은 경험보다 더 나빴다. His experience at the hospital was worse than 비교급 된. 잘 썼죠? Hers, 그녀의 기억. 명사와 명사 비교점 같았어요. 그것은 내게 24년 기억에 상기시킨다. Remind 사람 of 명사. 잘 썼죠? 대화할 때 내 눈을 보는 사람들 좋아한다. I love people who 예 받아주고 look 주어 동사 look in the eye 눈을 바라보다. When I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할 때 뭐 잘 썼습니다. 정답 1번이었어요. 자, 13번 자연스러운 거.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알아? Sorry, I'm busy this day. 아니 나 되게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안한데 나 되게 바빠. 요즘 바빠. 그것도 지금이 아니야. 요즘 바빠. 이상하죠. 지금 몇 시야 그랬는데. 자, where are you headed? 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head는 머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향하다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의 머리가 있는 방향에서 비동사 PP로 나타내준 거예요. 수동으로. We're off. Be off to 어디 어디로 향하다는 뜻입니다. Grocery store. 와, 우리 슈퍼마켓 같은 식료품점으로 가고 있어. 이거 잘 썼네요. Can you give me a hand with us? Give 다음에 a hand 다음에 도와주다 help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Clap for you라는 건 박수 쳐줄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죠. 원한 건. 자, has anybody seen my purse? Has 질문을 했어요. Have PP seen my purse? 누가 내 지갑 본 사람 있어요? 하니까 오랜만이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제목으로 적절한 거 봅시다. 제목 보니까 그리스 신들의 트루페이스 진짜 얼굴, 아폴로 살롱과 거울의 방, 아니면 거울의 홀, 그다음에 bring more than just water, 베르사유를 얘기하는 거군요. 물을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운하가 단순히 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을까? 이런 뜻이고 베르사유가 humble lodge에서 그러니까 오두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것들 이런 것에서 great palace로 변신한 것. 자, 그럼 제목을 볼까요? 범주를 한번 정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범주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ouis XIV need 요거 참고로 14인데요. 14. 그냥 이게 서술로 쓰셔도 미국식으로 읽으면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 때 붙는 거 있죠? 이렇게 할 때 영국식으로 Louis XIV 하면은 그냥 루이 14세라고 하시는 거고 The King 뭐 이렇게 The King 14th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다른 말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Louis XIV needed a palace worthy of his greatness.
자신의 위대함을 위대함에 대한 가치로 궁전을 짓고 싶었어요. So he decided to build 이게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지어댔어요. Decided to build a huge new house at Versailles. Versailles 베르사유입니다. 우리말로 Versailles where a tiny hunting lodge stood. 그곳에는요, 그러니까 베르사유에 집을 하나 짓고 싶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where a tiny 작은 사냥용 오두막이 서 있는 곳이었어요.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50년가량 일을 한 후에 this tiny hunting lodge 이 작은 오두막이 had been transformed 변모했습니다 into enormous palace 아주 거대한 궁전으로 변모했어요. A quarter of a mile long. 1마일은 1.6km죠. A quarter of 했으니까 4분의 1입니다. 이게 대략 400m 정도. Canals were dug to bring water. Canals 하니까 이거는 운하예요. 운하가 파졌어요. To bring water from the river.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운하를 팠습니다. And to drain. 그리고 이거 배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The marshland. 이거 습지대입니다. 습지로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이제 운하를 팠어요. Versailles was full of elaborate, 아주 정교한 rooms like 이러한 방을 갖고 있었는데 얘들은 famous hall of mirrors, 거울의 방이라고 우린 보통 불러요. Where 17 huge mirrors stood across from 17 large windows. 17개의 거대한 창문과 17개의 거대한 거울이 있는 곳이고요. And the Salon of Apollo. 아폴로의 살롱, 아폴로실이라고 무슨 무슨 실이 있죠? 객실을 나타낼 때 살롱을 쓰거든요. 뭐 미용실도 하나의 실이라고 봐서, 룸이라고 봐서 살롱이라고 하는 거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Where a solid silver throne. Throne 하면 왕좌를 뜻합니다.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라서 원래 번쩍번쩍 빛나는 왕좌에 앉아있어요. 신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루이 14세도 은으로 만든 이게 딱딱하게 그러니까 견고하게 은으로 만든 왕좌를 그곳에 놓았어요. 이거 hundred of statues of Greek gods such as 아폴로, 주피터. 주피터 라틴어를 읽으면 유피테르인데요. 유피터를 그리스어를 읽으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고 and Neptune 이거는 뭐 바다의 왕이죠. 이거 뭐라고 하다? 포세이돈. 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Stood in the gardens. 그러니까 garden에 서 있는 이 왕, 아니 왕이란다. 이 신화적인 인물 신들이 있었어요. Each god. 그리고 각각의 신들이 had Louis's face. 루이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전체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얘입니다. 네. 설명문. 여기에서 러지에서 팰러스로 변모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이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런 거 문제 푸는 방법 뭐예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예요.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등장하는 보기로 등장하는 애들은 사실 되게 자연스러워.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다음에 얘가 오는 게 맞느냐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요 앞에 등장한 제시문 있죠. 첫 번째 문장과 얘를 매치시켜요. 얘가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얘가 얘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맞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는 게 문맥상 이제 흐름을 보는 거는요.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나머지 문장을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지 매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갑니다. Philosophers had not been as concerned with anthropologists as anthropologists have with philosophy. Philosophy, 필이 사랑하다고요. Sophos는 뭐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죠. 철학자들은요, have not been as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하면 뭐뭐를 신경 쓰다 하는 소리예요. Anthropologist, 폴로지는 논리를 뜻하고요. Anthropos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에요. As anthropologist,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철학을 생각하는 것만큼 인류학에 대한 생각을 철학자들은 안 해요. 앞에 봤잖아요. not,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철학자가, 자, 주제는 정리하고 가야지 쉽겠죠? 철학자는 인류학에 대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겁니다. 그럼 인류학자는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여기는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얘는 이렇게 안 해 했으니까 인류학자는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자, 요게 주제예요. 요거 few 거의 없어. 거의 없어.
In a influential contemporary, 이거 동시대의라는 뜻인데요. 동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philosopher 철학자들은 take anthropological studies into, take into account 하면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concerned with랑 비슷하죠. 자,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anthropological studies into their work, in their work. 철학자들은 그들의 work, 그러니까 그들의 뭐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들의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의 일에서 이 인류학적인 연구를 고려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예, 맞는 얘기예요. Those who specialize in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중에서 철학에 특화된 사람들은, 즉 철학자들이게 되겠죠. May consider or analyze examples from anthropological research. 물론 이 유명한 사람들은요, research, anthropological, 인류학적인 연구의 예시들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고려해요. 그러나 do this, 고려하긴 하는데, 고려합니다. 앞에 있는 동사 다시 받아서. Do this mostly to illustrate, 예시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conceptual, 개념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개념만 갖고 써요. 아니면 에피는 나중이라는 뜻이고요. 스테몰로지컬 요거는 이제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론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하다, 나중에 깨닫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론. 뭐 중요하진 않아요. Distinctions or to criticize epistemological or ethical implications.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함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인지론적인 것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잠깐 인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같죠? 별로 안 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도 맞았네. In fact, 사실 the great philosophers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often drew inspiration from other fields such as anthropology and psychology, 심리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다른 분야로부터 영감을 끌어옵니다. 누가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심리학이나 아니면 인류학과 같은 다른 분야로부터 영감을 끌어온대요. 그러면 인류학을 신경 안 쓴다 그랬는데 이거 신경 쓰는 내용이죠?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도 볼까요? Philosophy students, 그러니까 philosophy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seldom, 거의 뭐뭐 안다. Study or show serious interest in anthropology, 인류학에 대해서 흥미라던가 이런 것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첫 번째 문장이랑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이것도 한번 볼까요? Something 이란 말이 등장했네요. something,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뒤에 있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something else, 그렇죠? 밑에도 그리고 something, 이게 형용사 절로 뒤에 등장했겠죠? we may not even. 자, 그러면 something이 어떤 것인지는 위를 읽어봐야 알겠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앞에 보고 올게요. All of us, 우리 모두는 inherit something, 무언가를 물려받다 라는 뜻이요. 물려받다. 자, 물려받다, inherit,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물려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능동태입니다.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물려받았다. 자, all of us inherit something. 우리 모두는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물체일 수도 있어요. A family, harem such as, 가족에서 물려받은 재산, 그러니까 이게 요게 H가 묵음이에요. heirloom. 그리고 이게 세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습 재산. Such as grandmother's wedding dress or a father's set of tools.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뭔가를 다 물려받아요. But beyond that, 그러나 그 물려받은 물건을 넘어서면 all of us inherit. 우리 모두는 받았어요.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받았어요. 자금이 something은 뭐예요? 재산 외에 다른 게 되겠네요. 재산 외의 다른 것. 자, 다른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봐봐요. 코마, something, 어떤, 다른 걸 받았어. something, 뭐 한 것인데, something we may not even, 뭐 하는 것이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something, 코마, 코마 들어간 이 something은 앞뒤에 등장하고 있는 something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재산의 다른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something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Be aware of 보면 뭐뭐를 인지하다죠.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 뭔가 무형적인 거 아니야? 위에서는 재산이라고 했고 물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물건이 아닌 것을 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아마 it may be a way of, 방식이네. doing daily tasks, 내가 뭔가 일상을 행하는 방식 or way of we solve, solve a particular problem or decide a moral issue for ourselves. 아니면 스스로 도덕적인 이슈에 관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 풀이하는 방식에 관해서 일 수도 있고 It may be the special way of keeping the holiday.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나 or tradition 아니면 전통일 수도 있다. 특별한 날에 특정한 날에 소풍을 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It may be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무형입니다. It may be something important 중요하고 central to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에서 중심적인 걸 수도 있고 or 아니면 something minor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That we have long accepted quite casually.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무심코 행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1번, quite unrelated our daily life. 우리의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에 관련이 quite unrelated, 없는 것.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했거든. 이번 against our moral standards.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반하는 것. 이런 얘기 안 했어요. Much less concrete and tangible. Tangible 하면 만질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oncrete는요. 고체화된 거예요. 근데 much less래요. 그러니까 much less. 비교급, 덜 모모한, little의 비교급, less, 덜 모모한의 much니까 비교급 강조했어요. 훨씬 덜 고체화되어 있고 훨씬 덜 만질 수 있어요. 즉 무형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죠. 이게 정답 3번 맞아요. 자, 요지로 적절한 거 이것도 봅시다. 요지로 적절한 거 요거 풀면서요. 살짝 헷갈리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얘가 지문이 보세요. 여기서 한 문장 쩡 끝나고 이제 문장 시작해요. 어디까지 갈까? 여기 있네. 이게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아마 다섯 줄을 등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정신 차리고 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볼게요. Evolutionarily,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any species that 어떠한 종도 말이야 that hopes to stay alive 살아있고자 하는 어떠한 종도 has to manage 다루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죠. 관리해야 됐어요. Its resources carefully 그 자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됐다라고 했어요. 자원이 뭡니까? resource. 그러니까 이 source라는 건 사용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re는 다시,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요.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외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자원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됐어요. That means that 이게 의미하는 바는 first call, 첫 번째 call on 하면 call이 여기서 떠올리다라는 뜻을 갖고도 있고요. 아니면 부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떠올리고 부르는 거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the first call on food,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첫 번째 생각, another goodies, 그리고 과자에 대해서는 goes to 어디 어디로 간다. The breeders, 그러니까 breeder, 기르는 사람을 나타내죠. Warriors, 전사를 뜻하고, hunters, 사냥꾼, and planters, plant가 식물이니까 식물 가꾸는 사람, and builders, 그리고 건축가, and certainly, 그리고 확실히 the children,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간대요. First, 제일 먼저 간대요. 뭐가? 음식이나 과자. With not much left, 뭐뭐한 채로란 뜻이죠.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어떤 동반 상황을 나타냅니다. Not much, 많지 않아요. Left, 남은 거. Left over 하면 남기다란 뜻입니다. For the seniors, 아 노인들이 되겠군요. 노인. 그러면 노인들에게는 남는 건 많지 않다. 나머지 다 어디로 가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이러한 전문인에게 가는 거죠.
Who may be seen?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아요? 이 노인들. May be seen as consuming more than they are contributing.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노인에게는 남겨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되겠네요. But 그러나 자 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주제랑 비슷해요. 주제를 고르는 문제의 경우에 중심 문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지는 중심 문장이 잘 안 나와요. 정확히 안 나오고 그냥 대충 돌려서 말해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돌려서 돌려서. 그래서 다 읽다 보면 아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요지 문제예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여기 위에서는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해서 자원 관리를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음식이 가는 곳은 노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even before modern medicine extended 확장하다 life expectancy 수명을 기대 수명을 즉 현대의학이 기대 수명을 확장하기 이전에조차 일반적인 가정은 포함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and 그리고 even great 그 조부모의 그 부모님들이죠. great grandparents 그러니까 이분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what all folk folk는 민속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뜻하는 단어가 folk예요. 근데 old folk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grandparents 있고 seniors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요거는 seniors입니다. 이 senior들은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consume materially they give back behavior. 아, 물질적으로 그들이 소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를 consume 소비를 하게 되면 그들은 즉 노인분들이 give back 돌려준대요. 행동으로 돌려준대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providing 제공해요. leveling reasoning center the tumult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막 혼란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을 잡아주고 합리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레버링을 해 준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노인이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자원을 활용을 하려면 노인들에게는 배제될 것 같지만 사실은 노인은 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Seniors have been making contributions to the family. 노인이 가족에게 contribution, 그러니까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Have been making, 지금까지 해왔다. Modern medicine has brought the focus to the role of old folk. 아니, 모든 메디슨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주제가. Allocating resources, resource니까 자원을 분배하는 것, 잘 분배하는 것. In a family, 가족에게, 가정 내에서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이 그것의 번영을 결정한다. 잘 분배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extended family. 더 확장된 그러니까 가정 분배한다라는 거 분배에 대한 얘기는 안 왔으니까 요거는 좀 어렵고요. extended family 확장된 family 가정이 comes at a cost of 어떠한 비용을 치른대요. limited resources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는 대가를 치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 남은 거 노인에 관한 주제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순서 볼 때 또 뭐 해야 되죠?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하고 순서를 맞추는 문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뒤에 나오는 대명사, 접속사, 관사,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주소제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주제나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예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시는 이제 순서를 보기가 좀 편하겠죠. 뭐 관사나 이런 것도 대명사 보면 되니까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글은 이걸 다 나오지 않고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글의 순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Nowadays,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the clock dominates our lives. dominates our lives. 시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확 이렇게 dominate 주도하고 있어요.
so much, 너무나도 주도해서, so 형용사 대신에 너무 많이 주도해서 it i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it. 그것이 없는 세상은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clock이 되겠죠. 시계 없는 세계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도 most societies, 대부분의 사회들은 use the sun, of, sun or room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구별하기 위해서 달과 해를 이용했다. 뭐 시계를 만든 거죠, 그걸로죠. 달과 해를 이용해서 시계를, 그 전체 소재는 이제 시계네요.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계가 곧 우리의 삶을 네,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A에 볼까요? For the growing network of railroad. 이거 철도죠. 철도망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갑자기 철도망이 왜 나오지? The fact that, 그러니까 철도망 아직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뒤로 갑니다. B. When mechanical clock first appeared, 아, 기계식 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they were immediately popular. 즉각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C는 these clocks are, 이 시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 시계들은, 아하, 그러면 이 시계들이니까 예를 봤으니까 앞에 시계란 얘기가 나오고 등장하는 게 바로 예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B 다음에 C네요. 자, B 다음에 C인 건 확실해졌어요. B 다음에 C. 그 A가 요 앞에 들어갈지 뒤에 들어갈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B부터 읽어볼게요. 자, when mechanical clocks first appear, 최초로 이 기계식 시계가 등장을 했을 때 they were immediately popular, 즉시 인기를 얻었다. It was fashionable, 아주 fashionable 했다. To have a clock or watch, 시계를 갖는다는 것은. People invented expression of the clock, 그래서 사람들은 of the clock이라거나 아니면 o'clock이라는 표현을 발명해냈다. To refer to this new way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These clocks were decorative. 이러한 시계들은 매우 장식적이었다. But not always useful. 하지만 항상 useful, 유용했던 것은 아니다. This was because, 왜냐하면 towns, 도시나 provinces, 약간 타운에서 좀 낮아 지방이라고 할까요? 지방들. And even, 그리고 neighboring villages, 이웃하고 있는 마을들이 had different ways to tell the time. 시간을 구별하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Travelers had to reset their clocks repeatedly when they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옮겨갈 때 여행자들은 그들의 시계를 반복적으로 다시 맞추어야 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re were about 70 different time zones in 1860년대에는 70여 개까지 되는 70여 개의 다른 시간대를 가졌다. It was for the most growing network of railroad. 아까 traveler 나왔죠? C에 traveler가 등장했어요. 여행객들이 시계를 다시 맞추어야 됐대요. For the growing network of railroad. 근데 철도의 증가로 the fact that there were, 이러한 사실, the fact that there were no time standard was a disaster. 그러니까 뭐라는 사실이 no time standard, 그러니까 표준시가 없다라는 사실은 was a disaster. 완전히 disaster, 재앙이었다. Often, 종종 stations, 역들은 just some miles apart, 단지 몇 마일 떨어져 있어요. Set their clocks at the different times, 다른 시계를 갖고. There was a lot of confusion for travelers. 그래서 그게 traveler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어때요? 그 다음에 A 보면 딱 되겠네요. 그죠? Traveler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은 타임존이 없었다, 불편했다라는 얘기가 A에 등장하니까요. 정답은 B, C, A가 되겠네요. B, C,
에이, 정답은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 앞에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명사 주목하시고 각각의 흐르는 흐름들, 접속사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죠. 자, but there is a, 벗이 등장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There is also 또한이라는 말도 등장했어요. 부사 잘 보세요. 또한 clear evidence that Millennials,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Born between 1981 and 1996, 96년까지, 81년에서 96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are saving more aggressively, 좀 더 공격적으로 saving,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또 있대요. For retirement, 그들의 retirement, 은퇴를 위해서. Then Generation X, X세대보다. Did, X세대가 did 한 것보다 at the same ages,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 즉 X세대가 같은 나이였던 22세에서 37세 사이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를 위한 저축을 공격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는 또 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증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밀레니얼 세대가, 이 앞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saving, 그러니까 저축이 많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뭐 저축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상황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내용을 찾으면 돼요. 자, millennials are often labeled the poorest. 밀레니엄 세대는 가난하고 most financially burdened, 가장 부담이,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generation in modern times, 현대 세대에서 가장 재정 부담이 크고 가장 가난한 세대로 labeled, 라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들은 graduated from college into, 대학을 졸업해서 into 들어갔어요. One of the worst labor markets, 가장 심각했던 노동시장으로 들어갔어요. The United States have ever seen, 미국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서. With a staggering load and stagger 하면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load는 짐이죠. Of the student's debt, to boot, to boot는 boosting 할 때 boo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다가 이런 식으로 쓰여요.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서 학생 빚이 비틀거리는 짐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짐이 그만큼 부담스러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1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밀레니엄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니까. 자, 어쨌든 밀레니얼들이 뭔가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millennials have accumulated less wealth, 덜, 부를 덜 축적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아직 쟤 나올 때 안 됐죠? 요 앞에랑 같은 얘기예요. 덜 축적했다. Then Generation X. Generation X도 지금 처음 등장하죠? Direct similar stage in life. 일생에서 비슷한 시기에 X세대보다도 부를 덜 축적했다. Primarily 하면 이전에 초기에 이런 뜻입니다. 초기에 because, 왜냐하면 초기에 재산이 없던 게 fewer of them own home.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었기 때문에. 그 요까지는 뭐 아직 들어가 보면 안 됐고 재산 많은 거 나와야 되니까. But 그러나 newly available data, 새롭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 providing the most detailed picture of debt, picture to date about what Americans 어디냐 여기네 of different generations save, save complicates that assessment. 자,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이 generation에 관해서 다르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다르게 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등장할 때 된 것 같아요. Yes, 자,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있어요 얘기를 했고, yes, 그래요. Censors, 이 사람이. Those born between 65년에서 80년대 사이에서 등장한 이 세대가 have a higher net worth. net, 순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수한. net worth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입니다. 순수한 가치니까 순자산. 아, 돈 많은 거 드디어 나왔다. 돈의 순자산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뒤에 and that might, 그리고 그것이 might put them, 그들로 하여금 in better financial shape than many assume.
많이 축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게 했다. 그러면 처음에 순자산이 높았어요 하고 돈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돈이 많았는지 또 얘기를 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19번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 봅시다. 일치불일치는 시간만 등장하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풀 수 있는데 이번 일치불일치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이 조금 길고 문제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길어지고 이래서 뭐 어쨌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보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The framework of coral reef. Coral reef는 산호초를 얘기하죠. 산호초의 framework는 원래 이 frame은 골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골조. framework는 그래서 뼈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뼈대. 산호초의 뼈대들은 are made of carbonate sand. 그러니까 탄소화된 뭐라 이거 탄산염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해볼게요. 탄산염화된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산호초의 뼈대가 탄산염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corals are 산호들은 capable of partially 일부는 adjusting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적응은 가능해요. to ocean acidic acid 하면 산이죠. fi 만들다란 뜻입니다. 뭐뭐하게 만든 거 화, 뭐뭐화 시키다. 즉 산성화. 해양의 산성화에 어느 정도는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human every carbon dioxide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다이옥사이드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자, 이산화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has contributed to the world's 이 세계의 ocean, 바닷물의 acidification, 산성화에 기여를 한다, 가속시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4번 ocean acidification, 바다의 산성화가 affects the growth of corals more than affects 영향을 미친다, the growth of the coral, 산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More than 뭐뭐보다 the solution, solution이 해결법이잖아요. 그 해결법이 한자한테 그 해자를 보면 분해하다랑 똑같은 해자예요. 그래서 the solution 하니까 이거 분해라는 뜻이에요. 분해, this apart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해 아니면 용해 이런 뜻으로 씁니다. A coral reef sands. 그럼 coral reef sand 그러니까 모래네요. 모래가 용해되는 혹은 분해되는 것보다 성장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정도를 나타내는 말들이나 아니면 각각의 뭐 어디 어디로 아니면 어디 어디 적게 많게 이런 사소한 단어를 가지고서 일치불일치 문제의 오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씩 가봅니다. Carbonate sands 탄산염 모래는 which 그것이 탄산염 모래 뭐냐? Which accumulated over thousands of years from the breakdown of coral and other reef organisms. 유기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산호나 다른 산호와 같은 유기체들이 breakdown 했대요. 부서져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이니까 쇠퇴라던가 쇠퇴, 다른 말로 하면 뭐 죽음 이렇게 대변할 수 있겠죠. 자, 뭔가 산호가 죽었을 때 이것들이 수천 년간 축적된 것이 바로 탄산염 모래예요. Are 이것들이, 자 이제 동사네요. Are 이 탄산염 모래가 building a material for, material 뭔가 물질적인 for the framework of coral reefs. 산호초의 뼈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호초의 뼈대를 만듭니다. 자, 여기 무슨 소리예요? 탄산염 모래가, 탄산염 모래는 산호초의 뼈대가 된대요. 산호초의 뼈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없었나? 어, 여기 있네요. 자, the framework. 너무 신나서 제가 흥분했네. The framework of coral reefs are made of carbonate sands.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But, 그러나 these sands, 이러한 모래들이, 즉 탄산염 모래는 are sensitive to the chemical makeup of seawater. 바닷물을 구성하는 이 화학 구성에 sensitive, 민감합니다. As oceans absorb, 바닷물이, 즉 해양이 absorb, 흡수를 합니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네.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They acidify. 그때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산성화가 됩니다. And at a certain point,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carbonated sands, 이 탄산염물회가 simply start to dissolve, 용해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는 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용해가 돼요. 일부는 흡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또 어디 있지 않나? 이산화탄소가 나왔고, 산성에 적어, 아직 아니네. 자, 네, the world's oceans, 이 세계의 oceans, 해양들은 have absorbed around one third of human emitted, 인간이 배출하는 carbon dioxide.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3분의 1가량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The rate at which 그 비율이 the sands dissolve was 이들이 분해하는 비율이 strongly related to the acidified of the overlying seawater 위쪽을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위에 놓여 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을 흐르고 있는 표면에 흐르는 물에 바닷물의 acidified 뭔가 acidity 산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was 10 times more sensitive than coral growth to ocean acidification. 이런 표현 봤는데요, 그죠? 자, 지금 두 가지 표현이 보이네요. Then coral growth and ocean, 바닷물의 해양의 산성도보다 growth, 성장보다 더 10배나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대요. 다시 볼까요? 자, 위쪽부터 볼게요. 아까 제가 안 봤던 거. 3분의 1가량의 이산화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3분의 1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얘네가 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여기에 산성화에 기여한다.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자, 다시 여기서부터 보시면 눈이 나빠졌나? 네, 여기네요. 네. 자, the rate, 얘가 주어예요. 이 모래가 용해되는 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10 times more sensitive than coral growth. 성장보다도 용해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장보다도 더 용해가 강하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기에 용해보다 성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요거 틀렸죠. 그죠? 네. 서로 반대돼 있죠. 뭐가 뭐보다 더 크다라는 걸 사실은 쟤는 성장보다 분해가 더 크다라는 지문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용해보다 성장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반대되게 얘기를 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도 아직 하나 남았네. 다 가볼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ocean acidification, 이 해양의 산성화는 이 impact,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The dissolution, 용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Of coral reef sand more than the gross coral. 그러니까 뭔가 성장보다 더 용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This probably, 이것은 아마도 reflects the coral's ability to modify. 이것이 적응하다예요, 개선시키다. Their environment, 환경을 개선하고 partially, 일부는 adjust, 적응하는 ocean acidification, 해양의 산성화에 어느 정도는 적응한다라는 소리가 뒤에 있죠? 여기 산성화에 적응한다, 일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도 등장했네요. 그럼 정확하게 정답이 4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별로 안 걸렸네요. 생각보다. 문제의 난이도를 본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헷갈리고 틀리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건 충분한 학습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리딩 스킬에서요. 논리 구조가 흐르는 방법을 아시면 독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모든 구문이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구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런 질문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 독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돼요. 구문 독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답인지를 알려면 그 리딩 스킬을 모르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짧고 그 시간에 정답을 유추하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왔던 단어, 나왔던 구문이 계속해서 반복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단어와 기출되었던 수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봤던 2020년 1차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대비를 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기출되었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된 어휘나 기출된 수거 꼭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리딩 스킬스 꼭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그러면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문제를 푸는 시간이 짧아지고 정답을 캐치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그 아이일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명백한 단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단서를 읽는 방법이 바로 이 클루를 읽는 방법이 리딩 스킬즈가 되겠죠. 같이 학습을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창창히 빛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에듀원 영어 대표 강사 제인이었습니다.